명품 도시 울주에 새 시대가 시작된다. 정명 천년의 역사를 여는 울주군 신청사. 울주 국민의 염원을 담아 희망을 세우고 더 큰 천년의 미래를 향해 울주군이 도약한다. 동북아시아 해오름의 고장이자 고봉 줄령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고장 울주. 고려시대 현종 9년인 1018년 처음으로 울주로 정명한 이래 숱한 행정체계 변화에 우여곡절을 거쳐 1962년에 이르러 비로소 울주군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2001년 현재의 사읍 팔면체계로 자리잡았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속에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인구 20만 명을 돌파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1962년 중국 북정동에 터를 잡은 이후 지난 55년간 타 지자체에서 더부살이해야 했던 울주군청. 행정업무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옥동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청사 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2007년 신청사 건립 추진이 확정된다. 이후 신청사 입지로 청량면 윤리가 결정되면서 2015년 10월 13일 마침내 울주군 신청사 건립, 그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신청사를 향한 26개월간의 도전과 여정. 울주에 천명한 지 천년이 되는 해인 2018년 천년 울주, 울주 밀레니엄을 상징하는 신청사가 마침내 그 위상을 드러냈다. 울주군 청량면 윤리 산 162-1번지 건축면적 13,767.04제곱미터에 연면적 41,563.88제곱미터. 울주군 신청사는 군비 964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본청 건물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의사당 등으로 건립되었다. 신청사 전체 컨셉은 군민과 함께 숨쉬는 군청. 그 내부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지하 1층과 2층, 민원인들의 원활한 출입을 위한 넓은 주차장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담당 부서가 배치되어 있으며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지상 1층, 쾌적한 보육실과 친환경 마감재를 활용한 어린이집, 406명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 그리고 민원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민원실은 청렴한 이미지로 따뜻한 톤을 유지했다. 3층부터 9층까지는 각 부서별로 총 25개 부서가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자리했으며 지상 10층에는 여러 유관기관의 공간으로 마련됐다. 신청사 외부는 어떤 모습일까? 어울림 공간으로 울주의 수려한 경관을 담아낸 군민광장은 넓고 깨끗한 잔디광장으로 조성했으며 천년 기념공원은 주민과 이용자를 위한 오픈된 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이며 숲의 정원도 군민들을 위한 여유로운 휴식 공간으로 손색없을 것이다. 신청사 건립 과정 중 발굴된 고래 형상의 바위는 울주 천년 바위라고 명명되어 정명 천년 기념 조형물인 천년의 빛과 함께 신청사의 상징으로 재탄생됐다. 울주군 신청사의 본청과 의사당의 내부 공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실별을 배치했다. 울주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그려갈 신청사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공간으로 이용자와 용도별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을 위한 최상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다. 세계적인 선사시대 유적들이 산재한 문화관광의 도시이자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산업중심의 도시로서 동남권 개발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울주군. 신청사 시대를 맞아 더 희망차고 더 가슴 벅찬 새천년의 힘찬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